네, 저는 국립국악원의 악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병삼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이그 사물놀이, 말하자면 풍물놀이에 입문을 하게 된 것은 1967년에 부산에서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원래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농악인 무월농악을 젊어서부터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주를 해 가셔서 부산에서 이제 그 풍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의기투합을 해서 부산 아미농악을 창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미농악을 창단을 하신 3인 중에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든 놀이 판재 음악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구성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미농악이 상당히 경북농악을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1969년에 그 어린이들로 만들어진 우리 무용 예술을 하는 리틀 엔젤스라는 단체에 스카우트돼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1986년에 국립국악원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물놀이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제 주악기로 꽹과리와 더불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말하자면 한 장단 속에서 굉장히 많이 분할을 해서 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선율이 없다 보니까 음악이 음과 양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음양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 대비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컨대 소리 크기랄지, 그 다음에 높고 낮음이랄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풍물놀이 중에서 장구가 양편을 가지고, 현재 연주법에서는 양편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죠. 이는 바로 음량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물악기, 사물놀이 악기 중에서 유일하게 장구만이 독주가 가능한 악기다. 그래서 이게 다른 악기에 비해서 훨씬 더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예, 모든 분들이 우리 음악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우리 타악은 가장 원초적인 악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어플을 통해서 우리 음악에 대해서 좀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장군은 농악의 개인 놀이 중에서도 가장 연륜이 많고 능숙한 장구 제비가 자신의 가락과 또 춤 사이를 최대한 발휘하여 보여주는 하나의 예술 양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그 가락과 또 춤 사위로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주는 민속 예술의 한 형태이며 뛰어난 기량을 요구하는 고도의 예술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장구의 몸 동작은 어떤 형태의 춤에 있어서 표현하는 기교에 못지않게 명주실같이 부드러운 움직임과 강한 선이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장구는 저에게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장구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설장구는 나의 유년이며 청년이며 동시에 현재이고 미래입니다.